나이는 29세 강미진. 주로 아프리카 쪽에 의류를 대는 도매상입니다. 상처는 총세 군데인데 처음에 좀 가볍게 찔렸고 세 번째 복부에 꽂힌 게 이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무슨 원한이 있었던 건가? 목이 쫄렸던 흔적도 있고요. 남자친구가 목격하고 신고했답니다. 없어진 거는? 경리 아가씨 말로는 그 공장에 입금시킬 250만 원이 서랍 속에 있었는데 그 없어졌다 하고 여자 지갑도 털렸답니다. 이것만 딱 보면 강도짓인데 또 목이 쫄린 거 보니까 이게 뭐또 단순 강도 사건 아닌 것 같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기서 시작됐다. 신고자는? 저 창고에 있습니다. 강미진 씨 남자친구 분이시라고요? 예. 현장 목격까지 하셨고. 사장님, 초밥 대령이요. 미진아. 정확하진 않은데 한 9시간 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강영훈의 트로트 차. 쇼 함께하고 계신 차에서 9시 FM 30분을 라디오를 향하고 있네요. 듣다가 2부 끝날 시간 다막 됐고요. 3부가 잠시 후 시작되는 3부에서 거 다시 듣고 뵙겠습니다. 내렸거든요. 평소 두분 사이는 어땠습니까? 뭐 그냥 잘 지냈는데요. 최근에 미진 씨가 어딘가 모르게 달라졌다거나 유독 초조해했다거나 하는 그런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아니면 누군가랑 싸웠다든가? 아니요. 평소랑 다른 점 없었습니다. 미진이가 누구랑 싸울 성격도 아니고. 강미진 씨를 마지막으로 본게 언제입니까? 어제 밤이요. 저녁 먹고 헤어졌거든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왔어도 미진이가 저런 꼴은 안 당했을 거야. 자자. 지문 조사 철저하게 하고 수거해온 자료 꼼꼼하게 살펴보고. 네. 예. 그 남자친구 관계도 다시 한번 알아봐라. 강미진의 경제 사정, 채무 관계 싹 다. 그러고 현장 주변으로 탐문 시작하고. 겉보기에는 강도 살인이지만
그렇게 보이도록 꾸민 원한 사련일 수도 있다. 이 점 잊지 마라. 네. 예. 아이고, 이제 죽었네. 승준이 오빠가 워낙에 잘 맞춰주기도 했지만 미진이가 워낙에 털털한 성격이라 지금까지 두 사람 아무 문제 없었고 크게 한번 싸운 적도 없었어요. 근데 그런데요? 며칠 전에 미진이가 속상하다고.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자꾸 돈 얘기를 꺼내는데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는 나는 죽겠다는 거지. 존심 상해서 가게 잘 안 된다는 소리도 못 하겠고. 그 오빠 여태껏 한 번도 그런 말 없더만은. 무슨 일 있나? 몰라. 오빠가 뭐라는 줄 아나? 내 보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면서. 니도 참 웃긴다. 다른 건 다 솔직히 얘기하면서 그 얘기는 왜 못하는데. 가만히 보면 은근히 이상한 데서 자존심 세우더라. 니가 솔직히 얘기해봐라. 오빠가 오해할 일도 없지. 나쁜 년. 네가 내 친구지. 오빠의 친구가. 왜 오빠 앞에만 두는데? 이럴 거면 집에 가라. 술 맛 떨어진다. 아, 올 시간이 다 돼가. 저 짜져 있지, 저게. 저 가로등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고. 그 남자친구란 사람이 평소에 안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성이 났는고. 그 돈 다 벌어갖고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래 사트만은 차 타고 가대. 그러면 그때가 대략 몇 시쯤이었습니까? 한 7시 반. 우리야 오는 시간이 대충 그 정도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 함부로 해줘도 되는 긴가 모르겠다. 뭐가 마릅니까? 물 좀 갖다 줄까? 괜찮습니다. 지은 제가 있어서 속이 바짝바짝 다들 알긴데. 왜 거짓말했어요? 예? 사건 당일 오후 7시 반경에 그쪽이 강미진 씨 사무실에서 나온 걸 본 사람이 있어. 근데 당신은 사건 전날 밥 먹고 헤어졌다는 게 끝이었다고 진술했거든. 왜 거짓말했어요? 아, 저 그게요. 그러니까 최근에 돈 필요하다고 강미진 씨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었죠. 근데 거절당하고 나니까 화가 나서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진짜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사실 그날 회사 퇴근하고 미진이한테 갔던 거 맞습니다. 지금은 없다니까. 내가 오빠한테 왜 거짓말 하겠는데. 그리고 오빠야, 지금
잘 되고 있는 일이 하나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봐라. 그거만 잘 되면 내가 빌려줄게. 내 자신이 너무 구차해서 다 관두라고 화만 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근데 은주라고 미진이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미진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그것 때문에 얼마나 미진이가 힘들어했는지 알아? 오빠 앞으로 미진이한테 잘해라. 미진이 상황도 제대로 모르면서 화만 낸 게 미안해서 사과하려고 다시 갔던 건데 미진이는 벌써 제가 미진이 옆에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화만 내고 사과도 못했는데 맞습니다. 제가 미진이 죽였습니다. 제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은주 씨한테 확인해봤는데 일단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팀장님. 이건 보이소. 음료수 캔에선 지문이 나왔는데 검색 시스템에선 지문이 없다? 후. You know what I said? Oh, I'm sorry. Okay. Yes, Miss Kim is dead. I don't know, the police are everywhere. What's gonna happen with all the clothes we've ordered now? 외국인. 아, 맞네, 외국인. 왜 주로 아프리카 쪽이랑 거래한다고 했잖아요. 검색 시스템에서 못 찾는 거라면 외국인일 가능성이 크죠. 아, 그럼 이거 진짜 복잡한데. 지문 검색도 안 되고. 혹시 불법 체류자면 소재 파악도 안 느끼고 완전히 서울에서 김서방 찾긴데 이거. 일단 최 형사님은 범행 수법이 비슷한 사건들 뽑아보고 이 형사는 최근에 강미진하고 거래한 외국 바이어들 만나가지고 알리바이부터 확인해봐라. 예. 좀 찾았나? 음료수 캔에서 발견된 지문이 용의자께 맞다면 범인과 음료수 캔 그리고 이장부는 사건 발생 시점에 한 장소에 같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걸 좀 자세히 뜯어봤는데 여기 이렇게 한 장이 뜯어져 나갔어요. 자기 존재가 드러나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었다. 필원재생 의뢰해라. 네. 오전 내내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야, 이게 과학수사다. 수고했다. 와, 전화번호까지 기대 안 했는데 완전 대박인데요. 통신사에 부탁해서 알아볼게요. 갔다 오겠습니다. 빨리 갔다 옵니다. 예. 강미진 사무실에서 당신 지문이 나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있어봐야 당신 손해야. 그러니까 말해봐요. 강미진 사무실에 왜 간 겁니까? 예? 자, 보세요. 마르틴 씨, 당신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당신 이러려고 대한민국에 온 거 알잖아.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쪽에서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작년 매출만 해도 엄청났었거든요. 일단 활동성이 너무 좋으니까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세요? 아, 예, 마음에 들어요. 근데 혼자서 결정할 수 없어요. 회사랑 이야기하고 괜찮다면 내일 주문하러 올게요. 아, 네, 그러세요. 아싸, 이번 것만 잘 되면 우리 오빠한테 돈도 빌려줄 수 있겠다. 마티씨, 전화번호가... 네?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시냐고요? 060... 잠시만요. 473... 1212... 네. 마실 것 좀 드릴까요? 이거 먹고 화 좀 풀어야 될 텐데. 사장님, 초밥 대령이요.